네.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 이번 주 지금 방금 흥덕 요 시간대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제가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내신 수업을 하고요. 내일은 그 대수능을 보기 때문에 대수능을 한 번은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수능을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직전을 하게 될 텐데 직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이날 과학이든 국어든 뭐든 간에 같이 보는 게 많아서 수학이 아예 그냥 확률 같은 게 건데? 예. 네. 그러니까 수학 학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조절을 제가 지금 4시, 7시로 해드리긴 했는데 이거 조금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는 게 다 참석도 하고 수학 학원도 가야 되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조금 고민이기는 해요. 이거는 약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건 4시부터 7시긴 해요. 직전 날 이렇게 이제 한 거는. 그래서 예, 수업은 이렇게 3번 이제 남아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오늘, 일요일, 내일, 그리고 직전날. 오늘 한 지금 15개 남았거든요. 오늘 10개. 일요일날 대수능. 직전날 5개. 수업을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우리 직전 3차 있잖아요. 네, 직전 모의고사, 적중 모의고사 3회차는 직전날 이제 약간 마음 다지면서 이제 보고 이 보는 걸 이거는 시간이 조금 지금 현재 문제인 상태죠. 왜냐면 각자의 수학 학원이 되게 다 다양하게 수업 시간대가 들어가져 있을 거니까 조금 고민이 되고요. 어쨌든 오늘은 10시였으니까 상관이 없고 내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수능이다 보니까 아 쌤 대수능은 왜냐면 대수능 제가 수업을 하고 올려놓을 거거든요. 유튜브에 올려둘 거기도 하고 시험지 저한테 받아가기만 하면 저 일요일날은 대수능은 그냥 시험지만 받겠습니다. 받고 그냥 제가 시험 다 끝나고 따로 볼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온 김에 보고 저한테 뭐 책 검사도 받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가고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 제가 카톡으로도 해드리긴 하니까 이거는 알려주세요. 이따 가기 전에 저한테 그냥 저 시험지만 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다음에 따로 볼게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선택식으로 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수업은 깔아놨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은 10개 정도 이제 총정리를 하고 질문도 받고 지금 제가 우리가 날짜가 조금 더 늘어났으니까 혹시 추가 문제가 더 필요할까 해가지고 추가 문제를 뽑아두긴 했어요. 그래서 주긴 줄 건데 안 풀어도 상관없음. 어쨌든 강호동 박명수가 문제였고 이제 그 뒤에 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이제 우선은 추가 문제를 뽑아두긴 했다. 혹시 질문이 있나? 요거 시간만 그럼 정하자.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진짜 약간 고민이야. 지금 내가 생각을 해둔 거는 4시부터 7시 딱 3시간만 하자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 지금 겹쳐있는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2교시라 그랬는데? 누가 2교시라 그랬는데? 그 내가 잘못 들었어. 누가 2교시라고 그러지 않았어? 영어가 2교시 아니야? 뭐, 아, 그냥 영어가 2교시다 이건가? 그 2교시가 아니네? 몇 시에 끝나? 수요일인가 이게? 목요일이지? 네. 목요일 7교시? 네. 시간 진짜 개없네. 이날 어떻게 수학이랑 영어랑 두 개 다 가냐? 그리고 과목 몇 개야? 각자? 대부분 네 개야? 다섯 개까지도 있는 거야? 네 개 또는 다섯 개야? 아니면 뭐야? 어떻게 정도 돼? 네다섯 개 정도 되는 거야? 진짜 미쳤다. 너 어떻게 해 그날? 거의 멘탈 털리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 나는 그냥 다른 사람 다른 날도 괜찮아? 왜냐면 그 다른 날 괜찮으면 나도 다른 날 괜찮은 것 같아.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직전에 굳이 23일 할 필요는 없어.
이때 깔아도 돼. 그렇게 할래? 다 괜찮아? 다 괜찮으면 그날로 할게. 오케이. 후. 와우. 그러면 다 수요일 괜찮으니까 수요일 하고 넌 이날 와. 목요일에 와. 너만 따로 쌤이 봐줄게. 오케이? 두 개 다 깔아놓을게. 둘 중에 하나만 오면 됐잖아. 어, 그러면 되지 뭐. 어, 그러면 되겠다. 오케이. 휴. 근데 뭐가 되든 4시부터 7시 해가지고 3시간 동안. 뭐가 되든. 오케이. 그럼 됐어. 요 대수능은 어떻게 할래? 나 지금 시험지 그냥 쌤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들어. 내가 지금 갖다 줄게. 내일 안 온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오케이. 아마 서연이도 그러겠죠? 아, 알겠습니다. 서연이가 오면 같이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곧 오겠죠? 어, 문 닫더라.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능까지 남은 날짜 344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벌써 330일대로 내려왔어요. 어, 이거는 그 시험 제일 처음 봤었던 그 거의 12월 8일 막 이때 봤던 친구들 기준으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30일대가 벌써 내려갔죠. 1년은 벌써 이제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그때 불수능 불수능 해가지고 진짜 11등급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비용계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지금 문자 한번 보낸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방금 아침에 문자를 조금 보내놨는데 어? 못 봤나요? 봤나요? 네, 봤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난 내년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확정이 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께서 지금 12월 26일부터 개강을 아예 시작하시기 때문에 요 네, 선생님과 아마 보게 될 텐데 사실은 뭐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윈터 간다는 친구들도 많기도 하고 윈터 갔다가 뭐 여름은 겨우 이제 뭐 3월달에 다시 올게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되게 많아요. 무슨 어디 들어간대 기숙학원을 들어가고 합숙을 들어가고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생각도 많은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저는 사실 떠나는 입장에서 저는 아마 송파 캠퍼스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뭐 못 가게 되면은 어디 모르겠어요. 대치를 갈 수도 있고 중계를 갈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캠퍼스를 이동하는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께서 이게 딱 제일 처음에 맡으실 때 있잖아. 저는 그게 이미지가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 선생님께서도 사실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셨을걸요? DYB에 계시니? 그것도 고3만? 계속 하신 게 아마 이 정도 되실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대선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내신을 깔 때
흥덕구가 꼭 깔려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흥덕구가 깔려 있으면 니네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까실 거거든 아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걱정이긴 해. 막 그러니까 아 쌤 이거 겨울방학 잠깐 갔다가 그때 다시 올게요 라고 선택하는 건 좋은데 선택했다가 왔는데 내신이 없으면 어떡해. 그거 조금 걱정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제 떠나는 입장이라서 그냥 솔직히 뭐 칠렐레 팔렐레 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통파 간다 빠이 그게 아니야. 나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니네가 지금 최선에서 내신을 영어 내신을 계속 여기서 선택을 해서 했는데 이 선생님도 약간 응? 나한테 처음부터 안 들어? 약간 기분이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싶기도 해. 사람 마음인지라.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하나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너네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 들어가야 되는 그 영어 내용이 EBS 교재가 들어가잖아요. 수특 영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교재가 나와요. 2월 달에. 그래서 2월 달에 나오면 1월 달쯤에 나오면 2월 달 중후반에 교재 작업이 끝난대요. 그 이제 최선화학원 방식대로 수업용 영어 이렇게 있는 그런 방식대로 뭔가 작업이 끝나는 게 2월 중쯤인데 사실상 그때부터 내신 시작이래요. 왜냐면 너무 많대.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뭐 내신 할 때 막 하는 게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때부터 사실상 수능 공부, 내신 공부 그냥 같이 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기는 해서 본인도 열심히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이틀, 내일이랑 오늘 이렇게 이틀 하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수요일 날 하루 이렇게 이제 수목 둘 중 하나에 이제 수요일 날 아마 깔리겠죠.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내신을 깔고 그리고 나면 이게 23일이니까 사실상 너랑 나랑은 그날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쌤이 없어. 여기 캠퍼스에 없어. 내가 없어 그냥.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서 26일 날 일요일 날 이제 고3 개강을 아예 하시는 거죠. 고3 개강을 아예 하시고 이제 이렇게 아마 시작을 하실 거 아니야. 다음 주부터는 너네도 여기에는 이제 참석을 할 수 있겠죠. A 수업, B 수업 이렇게 하는 거 참석은 아마 할 수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그냥 이 선생님이 됐으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왜냐하면 그 쌤이 확실히 고3 쌤들 그러니까 현지 쌤도 그렇긴 하지만 현지 쌤도 고3을 오래 하셨고 나는 고3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고2까지는 해봤는데 고3은 안 해봤단 말이지. 근데 고3을 해본 선생님들은 정말 말이 세. 말도 세고 정말 촌철살인인데 뭐 애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 쌤 저 정시 파이터로 돌려가지고 정시로 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뭐 그래? 아유 그래도 내신으로 가는 게 편하잖아 이 정도로 얘기를 하잖아. 나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 아 그때 지금 정시로 가기엔 너무 아깝다 야 그거 너 진짜 고생해 이 정도로만 말할 수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그 쌤은 애가 정시로 나는 정시 파이터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전문대 가게? 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재수생이나 재종반이라고 하잖아요. 재수종합반. 재수종합반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순수 공부 시간이라고 순공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순공 시간이 거의 16시간이거든요. 아침부터 그냥 잠 밤 12시까지 거의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고 똥 싸는 시간 빼고 진짜 16시간을 순공으로 수능만 하는 애들을 대체 물리적으로 네가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지. 학교 수업 시간에 몰래?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적인 부분에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계속 너네 수시로 가야 된다 선생님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애들 막 뭐 수시 때 어 야 나 수시 합격했어 하는데 혼자 정시 파이터라서 공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진짜 아시는 게 많으니까 워낙 많이 보내봤으니까 아시겠구나. 왜냐면 그분은 이제 대치도 있었고 평촌 있었고 수원도 있었고 여러 군데 다 계셨으니까 아시는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도 했고 조금 현지생과 좀 다른 느낌으로 약간 이게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너희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솔직하게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조금 믿음이 가요. 왜냐면 그것도 되게 믿음이 갔던 게
자기가 뭐 메가스터디든 이투스든 간에 거기서 수업을 진짜 끊는데, 그래서 그 수업을 듣는데 직접.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아예 총집합을 시켜서 얘네한테 들을 거면 한 30분, 35분 이렇게 듣는 거를 본인이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한 15분, 20분으로 이제 요약해서 전달. 이걸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하셨대. 지금껏 계속.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거 다 듣고, 그거 다 정리 안 해서 덮고, 그거를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 15년, 20년의 경력도 있는데, 그거는 그 경력에 대한 본인의 자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꼰대가 없다라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었거든. 그냥 난 좀 나만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아, 좀 받아들이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도 들었고, 좀 깨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이 너희들에게 통찰력,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솔직히 떠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뜨거운 안녕을 한다. 오래됐잖아. 우리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 얼굴을 보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뜨거운 안녕을 하고, 사실 우리가 이때는 2주 정도 남아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기간이 많이 짧아졌죠. 저도 이제 쌤이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제 주말 근무를 안 하더라. 고등부만 주말 근무가 있거든. 쌤이 내가 내년에 저 조금 쉬고 싶다고 해가지고 쌤이 중등부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드려놨거든. 그래서 중등부로 좀 가서 조금만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막 주말 수업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분도 되게 이상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니네 중에서는 나랑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왔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진짜 거의 3년을 본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가 되든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이제 내가 다른 캠퍼스 있어도, 쌤 혹시 저 기억나세요? 저 좋은 데 갔습니다. 뭐 이런 연락도 받았으면 좋겠고, 좋게 잘 됐으면 좋겠어서. 사실 지금 막 시험도 4개 보고 5개 보고 되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지만은, 마음 좀 다잡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수요일이 아마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그날 편지를 써오는 걸로. 어쨌든 약간 그래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요. 저 갑자기 그래서 이제 아직 어디 갈지 모르거든요. 아직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백수가다. 백수가 갑자기 되어버렸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고요. 아, 우선은 그래서 오늘 한번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이게 이제 이번 연도 애들이 완전 따끈따끈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그냥 약간 리프레시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앞에 화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료 절대 못 드려요. 이게 아직 얘네 결과가 안 나왔어요. 추가 합격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게 수시가 6개 수시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학교가 지금 붙어가는지 이런 것들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네, 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난 당장 궁금한 거 있다 혹시 말하면은 이렇게 할게요. 보다가 내가 이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쌤이 보여줄게 라고 가볼 건데요. 우선 얘네가 어느 쪽 애들이냐면은 이번 년도 보죠? 21년. 21년이니까 진짜 지금 19살 애들인 거예요. 지금 19살 애들의 수원 정자 쪽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역 위쪽으로 화서역 쪽으로 올라가는 게 수원 정자라고 하더라. 난 자세히는 몰라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근데 뭐 이제 무슨 동호여자? 아닐지 모르겠어. 근데 그쪽이래. 어쨌든 수원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너네랑 되게 비슷해. 상황이.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이거 얘기 듣다가 그러니까 조금 속상하다라고 생각을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정확하게 학교명은 말하지 않을게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학교 내신이 1.0에서 거의 한 1.2대요. 극상위권이죠. 근데 얘가 거의 초대 졸업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학교가 진짜 이제 신생학교였던 거지. 그래서 1.0, 1.2면 진짜 극초잖아요. 얘가 고대를 썼거든. 고대 1차 탈락.
이게 약간 알게 모르게 있구나. 학교 걸르는 게. 약간 그래서 좀 속상하기도 했어. 아, 신생학교는 이것도 진짜 있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많이 들었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실 거니까 너희들에게 약간 멘토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거 뭐 정확하게 그 학교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고대 그냥 1차 탈락으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서울권에 좀 유명한 학교들 있는 거 알죠? 예를 들어서 휘문고. 유명한 애들 있잖아. 휘문고, 단대부고, 여고에는 진선여고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여고 같은 경우는 다 대치권에 있는 학교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학교에서 학교 영어 내신이 3등급이다? 얘는 무조건 모의고사는 1등급이라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워낙 그렇잖아. 왜냐면 여기는 서울대를 뭐 10명이 가고, 고대는 20명이 가고, 이런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이런 학교에서 학교 내신이 한 3대 초반이다. 뭐 2대 후반이다. 오히려 막 2대나 성대 같은데 1차는 우선 합격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들 나도 몰라서 아니 학교 블라인드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모른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 쌤 그런 거 없어. 사실 다 암암미로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아. 뭐 자사고 이런 애들 있잖아. 약간 유명한 학교들은 좀 챙겨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어, 우선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여자 고등학교고 1.78대 6대 요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얘는 또 육사를 하나를 썼어요. 근데 얘가 육사를 너무 가고 싶어 했고 육사를 붙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붙어도 안 갈 거래. 자기는 육사 갈 거래. 뭐 이런 애도 있는 거지 뭐. 육사 갈 거래. 그래서 얘는 육사가 붙기도 붙었는데, 얘는 뭐 이제 뭐 지원 학과라는 게 딱히 없죠. 그냥 얘는 육사는 육사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1에서 15등급 중에서 3등급이고 8대 1이었는데 자기는 이거 간다고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9월 달이었네 면접도. 겁나 빨랐네. 어쨌든 얘는 그냥 육사 갈 거래요 자기는. 이런 애도 있고요. 그리고 좀 비슷비슷한 애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볼 건데, 요거 있죠? 이것도 되게 특이해. 이게 진짜 학교마다 진짜 특이하더라? 얘가 학교 내신이 2대거든? 2.47대야. 근데 요건 1대인 거야. 어? 왜 2.47인데 얘는 1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학교마다 왜 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3년 내내 중에서 가장 좋은 잘 나온 성적 꼬박꼬박 꼽으면은 이게 된대. 학교마다 달라. 이게 숭실대도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3년 내내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 제일 좋았던 시험 골라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웃기죠. 그래서 나머지는 2대인데 얘만 1대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교과로 썼네요. 1.1대로. 1.12대로. 뭐 경쟁률 세죠. 26대 1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적정으로 생각을 했었나봐. 이거 적정 이거 보다 보면 우주 상향 있음. 보다 보면 이거 지금 한 77명이거든요? 제가 저 혹시 죄송한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받은 자료야. 예, 네, 받은 자료야 이거. 그래서 이제 적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2합 4가 뭐 이렇게 이제 예,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요. 2합 4면은 약간 높은 편이긴 하네요. 뭐 2합 5 경희대 뭐 이게 다르니까 다 경영으로 냅다 썼네요. 학종으로 썼네요. 근데 솔직히 고대 경영을 2.47로 쓰기엔 너무 이게 무슨 학교가 다른가?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과감히 말하겠어? 이건 못 들어가. 이건 개상향. 이거 우주상향이라 써줘야지. 우주상향이야. 이건 못 들어가. 어떻게 2.4인데 고대 경영을 가냐? 절대 못 가. 갈 수도 있어. 못 가.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 이거 이 친구 이런 거 약간 4대 3대죠. 소신도 썼네요. 소신도 썼는데 4대 3대고 지금 보니까 수원대, 한신대, 협성대, 남서울대 비슷비슷하죠. 지금 4대 정도 되고 학교 내신에 지금 내가 보기에 야 모의고사 성적을 지금 이거 다 안 썼잖아. 5개를 이거 모의고사 성적을 5개 다 안 쓴 거 보니까 약간 지금 애가 약간 낮으니까 다 안 쓴 거야. 내가 보기엔 다 4대 5대야. 수능도 4대 5대고 내신도 한 4대 3대 지금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얘 뭐야 과도 겁나 다양해. 금융보험학과, 치위생학과, 외국어학부, 그래서 뭐 이제 한신, 수원, 협성, 남서울. 이 중에서 협성이랑 한신이랑 수원은 경기권이고요. 남서울은 밑으로 내려가요. 충청도 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위생학과 뭐 취업은 잘 되겠네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부터는 궁금하신 거로 좀 이제 물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쌤 내신이 요때로 봐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지금 봐드릴게요. 뭐 지금 봐드릴 수 있는 기회밖에 없습니다. 혹시 있어요?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육론도 있는 거 알아? 근데 육론을 보면서 육론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육론 여기 있다. 육론이 그 얘 진짜 대박. 육론이 그 죄다 수학과로 썼음. 죄다 수학과로 육론을 쓰고요. 학교 내신이 2.8대야. 그럼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육론으로 냅다 썼고요. 그리고 얘가 수학에 자신이 있나 봐. 그래서 수학이 세 번째 있거든요. 나는 이게 원래는 국수영이잖아요. 난 그래서 수학이 3등급밖에 안 되는데 왜 수학을 수학교육과를 썼냐 했는데 지금 이게 순서가 수학이 세 번째로 들어가져 있는 거라가지고 그러면 2등급, 2등급, 1등급 그러니까 뭐 수학은 조금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육론을 수학으로 쓴 친구도 있다. 근데 이렇게 뭐야 동국대, 홍익대, 단국대, 인하대, 경희대, 한양대 이건 안 돼. 한양대는 워낙 세가지고 한양대는 안 될 것 같은데 논술을 진짜 야 근데 나는 나 니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 나 논술로 대학 간 걸 본 적이 없어. 있냐 혹시? 나 없어 진짜. 논술 누가 붙는 거야? 아니 내가 이거 어디 봤는데 제가 요새 미미미누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거 보다가 수시, 정시, 논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시는 파이터잖아요. 정시 파이터라고 하잖아. 그리고 수시는 뭐 있었고 논술은 뭐가 있었고 논술은 초사이언이었나?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었네. 초광자? 뭐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난 논술을 붙은 애를 본 적이 없어 진짜.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 나도 좀 알려줘. 논술 진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정신 파이터죠. 정신 파이터. 정신에 이게 나는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막 저기서 막 아 야 나 한양대 1차 붙었어 막 스시 이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 정시 막 이제 실전 보이고서 돌리고 있어 막. 미안한데 얘들아 조용히 해줄래? 나는 정시로 봐야 되거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아씨 수시가 답이야 이건 진짜. 뭐 이런 거 어디 있고요. 뭐 또 뭐 있을까?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얘가 이제 난 이거 보면서 개웃긴 게 얘 무슨 병이 있어. 내가 보기엔 이 칸을 채워야 하는 병이 있어. 봐봐 칸을 채워야 돼. 공부 잘해. 공부 좀 하는 것 같아. 공부는 이제 학교 내신이 한 1.8대에서 요건 1.0이길래 학교과를 보니까 중앙이랑 건국인가 봐요. 얘는 1.0대고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학교냐? 영생고등학교고 하향이래요. 하향이라고 하는 거니까 중앙대랑 건국대는 하향으로 넣었고 고대랑 서강대랑 성균관대는 학교장 추천 뭐 이런 걸로 넣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얘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국대는 붙을 것 같아요. 건국대랑 중앙대 정도까지는 붙을 것 같고 솔직히 앞에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사학과? 인문계 계열 뭐지? 서강대? 서강대는 안 될 것 같은데? 성균관대? 성균관대도 안 될 것 같은데? 1.8?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리 높아도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 쉽진 않지. 그치. 학종,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이면 조금 모를 수도 있고. 학교장 추천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아, 논술, 육론. 육론이다, 육론. 육론. 네, 육론이고, 대부분 내신이 한 4대라고 되어 있네요. 뭐이길래 이렇게 75대1이죠? 57대1? 75대1. 보러 갑시다. 75대1. 아주대! 그러니까, 아주대는 약간 이제 안전빵으로 넣는다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아주대를 항상 하나씩은 넣나봐요. 하얀으로 이제 막. 동국대 이렇게 두 개를 되게 높네요. 가천대도 겁나 높아. 가천대 애들이 되게 쉽게 보거든. 가천대는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선생님 혹시 뭐 몇 대 있나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거의 한 70명 우주상영 있다 여기 있다 우주상영
우주상향 어디로 썼나? 이게 본인 내신 2.5대다. 2.5대인데 중대 서울 절대 안 돼. 이화여대 미디어, 게다가 미디어가 신문방송이거든요. 2.5가 절대 안 돼. 절대 못 가. 진짜 미안한데. 그러니까 우주상향인 거야. 학종이라도 못 가. 약간 이런. 근데 물론 학교 내신, 내신은 괜찮은 것 같아. 수학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수학을 다 빼놨네. 수학을 다 빼놨는데 뭐 이때 이때 이 정도로 나오긴 하네요. 우선은 뭐 혹시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이제 뭐 그냥 조용히 따로 찾아오셔가지고 혹시 그런 애들은 있나요?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마음도 다잡으시고 생각을 해두시고 아 이렇구나 당장 내일이구나 당장 내년이구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수업 갑시다. 힘들다.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 17강에 1번인가? 16강이다. 16강부터 정리하면 될걸? 응. 16강의 1번. 오늘은 10개 나갈 거라고 했잖아요. 10개 나가기 전에 나 쟤네한테 뭐 풀라고 갖다 주고 올게. 됐죠? 건우야, 16강의 1번에 무슨 내용이었어? 뭐야, 대충 말해봐. 흘러가는 대로 냅두라고? 어? 흘러가는 대로 살라고? 이게 뭐야? 이게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내용이야? 이게 뭐야? 삶이라는 것은 리버와 같으니 놓아주어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이거야? 아, 좀 더 덧붙이면 좋잖아. 네, 그 내용이기는 해요. 네 삶에 되게 중요한 일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그때 너의 반응을 한번 잘 살펴보래. 만약에 네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너 뭐 때문이냐면 두려워서 그래. 뭔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네가 어떤 변화하는 게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게 두려워서 뭔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뭐 그게 너의 집일 수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공감이네요. 내가 변화를 하는 거 있어. 내가 이제 송파 캠퍼스로 가긴 가는데 내 지위와 내 돈이 어떻게 될까?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이게 항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변화라는 거 뭘 의미할 수가 있는 거냐면 뭐 이런 게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너가 이런 그 옆에 있던 되게 공간이나 그쵸 나 너 여기 영통 캠퍼스 너무 점들었는데 영통 캠퍼스의 사람과 공간과의 가까움에서부터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어딘가로 이동을 한다라는 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왔다가 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나타난다. 이게 which will also go. 이것들도 역시나 날아간다. 이거는 마치 리버와 같다.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돌아가는 거지. 네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언젠가 흘러가는 거야. 남자친구도 계속 바뀌잖아. 리버와 같은 거지 뭐.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 흐름을 멈추고자 한다면 너는 그냥 댐을 만드는 거다. 그럼 물은 정체된다. 그렇게 되면 압박이 생기고 네 안에 뭔가 압박감이 생기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워. To let go. 내버려 두는 거. To not cling. Not cling이라는 거는 이제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클링이 고수하는 거죠. 고수하지 마. 그냥 허락해 줘 플로우를. 그리고 살아. 그냥 뭐 없이 저항 없이 살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being a creator of constructive change. 건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 그러면서 뭘 야기하냐면은 개선을 야기하고 그리고 너의 지평선을 더 넓혀가. 마음에 편하게 가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좋겠어 라고 한 거고요. Don't stand up to change. 여기에 맞서지 마라. 변화에 맞서려고 하지 마라. 변화를 embrace 받아들여라. 변화와 함께 해라. Go along with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뒤에 뭐 더 없네. 단어적인 부분 embracing 괜찮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들이자는 거니까 absorbing도 괜찮고. 근데 변화에 뭐 하지 말자는 거야? Stand up to 뭐 이제 저항하거나 stand against나 뭐 forbear. Forbear도 저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대로 느끼고 그러자라는 식으로 내용으로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 보고요. 16강의 2번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16강의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시계에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시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사실은 시계는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었던 건 인벤션은 워지 인플루언스도 어떻게 영향을 받았던 거냐면은 승려들한테고 승려들 요런 이제 수도원에 사는 승려들이었고 얘네 이 수도원 같은 경우는 뭐의 정확한 예시냐? 오더와 루틴에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슬람 애들 같은 경우도 하루 6번인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마다 약간 루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승려에서부터 나왔던 게 메커니컬 클락의 첫 이제 도입이 시작이 되었던 건 그거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 몽크들 같은 경우에는 뭘 했어야 되냐면은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만 했거든요. 왜냐면 이 벨이 could be long 울릴 수 있도록 딱 그 적절한 인터벌 규칙적 간격으로 to announce 알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7시간 정도까지는 이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early class or nothing more than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뭐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리볼빙 드럼에 그러니까 회전하고 있는 드럼에 있어서 쌓여져 있는 로프에 달려져 있는 그런 추에 불과를 했었는데 시간이라는 게 was determined by watching length of weighted rope 뭐 이런 로프 같은 것들의 길이로 이제 그걸 지켜봐가지고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 펜듈럼은 추거든요. 추의 발견, 17세기 때 추의 발견이 또 이제 이 클락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시간을 지킨다라는 게 뭐가 됐냐면은 시간을 serving time으로 이제 바뀌게 됐거든요. follow, obey, observe, conform to라고 해가지고 따르다, 준수하다라고 들어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시간을 지키는 걸로 조금 더 많이 바뀌게 됐는데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은 mechanical time 같은 것들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본인의 natural body time보다는 아 배가 고파 그래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12시 내 밥 먹자 이렇게 된다고요. 시간에 따라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사 시간에 이제 먹는 거 뭐가 아니라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건 시간이 돼서 잠을 자는 거지 진짜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아 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빨리 자야겠다 이런 거지 진짜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많은 그 전기 간행지나 패션지 같은 것들도 막 이얼리로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뭐 연단위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 세계가 점차적으로 올덜리하게 딱 365일로 날짜 정해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시계가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부터 나타나게 된 거다 라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기계시계 발명 얘기하고요. 다음에 초기 시계는 그냥 막 무슨 드럼 틈 조이에 감긴 줄에 묶인 추에 불과하다가
흔들리는 추 펜들럼을 이제 발견을 했다가 이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 시킨 지키는 게 아니라 복종하게 되고요, 시간에. 그래서 이제 기계식 시간에 수능을 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질서 정연하게 됐다. 이런 이 단어들은 아니겠죠. 디스올더리라던가 뭐니 케오스틱 약간 그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바뀐 게 아니라 굉장히 질서적으로 이제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오리진 나왔네요. 클락의 오리진, 그리고 이것이 삶에 어떻게 영향 끼쳤는지. 삶에 어떻게 영향 끼쳤는데? 삶이 질서적으로 됐다고. 시계가 만들어지면서. 세상이 질서가 됐어. 막 그냥 막 연 단위로 나오고 365일 있고 이렇게 나눠졌잖아. 그러니까 질서적으로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16강의 3번이요. 와 이거 너무 수업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저도 같이 그냥 한번 같이 볼게요. 37번에 1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제거할 순 없단 말이지. 우리의 요거를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은 They can have objectivity, 객관성이죠. Rationality, 합리성이죠. 우리 선택과 우리의 판단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해로운 영향 같은 것들을 리미트를 해줘야 되는 해로운 영향은 약간은 제한을 해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니까. 우리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when one of our cognitive biases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적인 편견 같은 게 is activated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 and 그리고 우리는 이제 conscious choice 이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 to 이것을 우리의 이 선입견을 overcome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의식적 선택 같은 것들을 내린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또 뭐를 인지해야 되는 거냐면은 요 영향력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무엇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이제 선택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선입견이라는 것이 분명히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A라는 선택을 했는데 그 A에는 내 선입견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 선택지야. 우리는 그걸 인지를 꼭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여기서부터 딱 들어가면 되겠네.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린 인지해야 돼. 우리는 진짜 선입견이 가득한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1, 2, 3에서 말을 했으면은 4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 것 같냐면은 우리의 선입견과 싸우기 위해서 비선입견 전략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우리가 그 전략을 실행하고 나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원했던 방식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야. 이시 가르치는 건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 정확하게 반편견 전략. 네. 정확하게 반편견 전략이 우리가 원했던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은 해야 돼. 만약에 이게 이제 잘 되고 있다면과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두 가지로 나눴죠. 만약에 잘 되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면 돼. 아 그래 나는 반편견 전략에서 편견에서 벗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하면 돼.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면 돼.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근데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은 전략을 한번 다시 해보거나 또는 아예 새로운 전략을 아예 실행을 해볼 수도 있어. 언틸 뭐 할 때까지. 합리적인 우리가 결정에 준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하면 되는 거지. 반편견 전략을 계속해서 써보자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편견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자. 그러니까 반편견 전략을 써보자. 반편견 전략이 되냐? 그게 잘 됐다? 그럼 계속하면 돼. 계속해서 객관적 선택을 내리면 되지. 근데 반편견 전략이 잘 안 됐어? 그럼 새로운 걸 도전하라고. 다시 다른 걸 해봐야지. 이렇게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순서로는 딱 괜찮고요. 제목에서는 뭐냐면은 네가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입견을 이겨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너도 모르게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내가 좀 땡기고 끌리는 것. 다음에 또 전략 선입견을 줄일 수 있는 전략 뭐 하기 위해서 보다 이성적인 선택을 내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선입견을 내릴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로 한 번 더 볼게요.
나 이거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 나 이거 왜 이래? 다 까먹었나 봐. 내신 끝나니까 뭐 그냥. 야 이거 네가 설명 좀 해줘라. 세윤아 이거 뭐였냐?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 왜 기억나겠냐 지금?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라고 나와져 있기는 하네요. 습관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습관이라는 거, 와 나 녹화되고 있지? 와 씨 순간 깜짝 놀랐네. 습관이라는 것은 뭘 만들어내냐면은 마스터리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낸다. 즉 마스터라는 건 완전히 내가 마스터했다. 숙달인 거죠. 숙달의 근간이다. 습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막 그 어떤 공장 같은 데 보면 진짜 장인들 있잖아. 장인들은 그냥 막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습관화가 됐다라는 거니까 마스터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의 근간이 된다라는 걸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 체스에서요. 만약에 어떤 피스의 그 베이직 무브먼트가 have become automatic 이렇게 자동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플레이어 선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집중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 다음 게임 수준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아예 암기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인포메이션이죠. 이 인포메이션이 뭐를 열어버리냐면은 보다 더 효율적인 생각 방식의 멘탈 공간을 더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야. 네가 시도하는 뭐든지 간에 이것이 다 가능해. 뭔가 습관화가 되면은. 그래서 when you know simple, 네가 예를 들어서 단순한 심플 무브먼트만 잘 알고만 있어도 that, 여기가 결과죠. that 그러면 you can perform them. 너는 그거를 생각 없이 할 수 있어. you are free. 그럼 넌 자유로운 거야. to pay attention to more advanced detail. 그러니까 보다 더 약간 고급 기술 같은 것들 있죠. 고급 디테일 같은 것들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즉 구구와 구구단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외워두면 그럼 그 다음 것들이 되게 편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헤빗이라는 거는 숙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뭐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습관이라는 거는 엑설런스, 엑설런스는 탁월함이잖아요. 탁월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백본이다. 백본이라는 건 중추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다.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거다 라는 걸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이 진짜 중요해 라고 말한 게 첫 번째 콘이죠. 프로죠. 장점 여기까지. 습관의 장점 말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콘스 단점. 근데 습관에는 그러나가 들어갔네. 그러나 습관의 베네핏도 이거다. 커밋 코스트가 무슨 뜻으로 보니까 프라이스가 있다.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세크리파이스 희생해야 되는 게 있다 라고 이제 지금부터 또 딴 얘기를 할 건데 at first 각각의 그러한 반복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반복은 유창함과 스피드와 스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But then 근데 이 헤빗이 이제 이렇게 자동화가 되면 너는 뭐 하지 못하게 되냐면 좀 무감각해져. 무감각해. less sensitive 해진단 말이야. 즉 indifferent 해지고 uncaring 해지고 dull 해지고 덜 멍청하다라는 거야. insensitive 해진단 말이죠. 약간 그러다 보면은 you fall into 넌 어디에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 없는 반복. 그냥 기계처럼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잘못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하기가 쉬워지냐면은 실수의 let slide 둔감해지기 되거든요. 그럼 when you can do it 이거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자동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잖아. 그럼 너는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에 대해서 thinking about 생각하는 걸 멈춰버려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야 그냥 구구단을 해버리면요 구구단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잖아. 그냥 습관이 돼버린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춰버리기 때문에 발전이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실수에 둔감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건 습관이 돼버려서 요렇게 습관의 안 좋은 점이에요. 그럼 습관의 좋은 점이 뭐라고? 세민이가 말해줘. 습관의 좋은 점. 숙달의 근간이죠. 또 단점은? 너무 적응하게 돼버리면 실수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장단으로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프로스 앤 콘스, 메리츠 앤 디메리츠, 장단점,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뭐 똑같은 거 다 써놨네요.
야 이거 알죠? 더블엣지드 스워드가 뭐냐? 양날의 검임.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다. 앰비밸런트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양면적인 특징.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 뭐 해빗은 양면적인 특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나 왜 이렇게 16강이 기억이 안 나냐? 앞에 다섯 개는 거의 지금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수업 한 번에 나왔나 보네. 이게 두 번째인가 본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나도. 16강에 5번이요. 아, 일어나 씨. 건우야 정신 차려 씨. 서서 해. 너 지금 바깥에서 그냥 키높이 책상 갖고 와. 졸리면 이 새끼야. 옷 벗어. 그래 좋다. 너 안에 반팔이야? 반팔은 아니야? 그래 좀 몸을 차갑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가보죠. 리가들리스 오브. 저도 이거 기억이 거의 안 나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아, 농경 이후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해피얼하고 헬시했고 뭐 그게 아니든 행복했든 건강했든 뭐 그게 아니든 어쨌든 간에 그거랑은 상관없이 undeniable 하다라는 거예요. That's 뭐가 undeniable. 그치 반박 불가라는 거죠. There were more of them.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농경시대 이후에 있던 사람들이 행복하고 더 건강했고 아니면 둘 다 아닐 수도 있어.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 근데 정확한 건 뭐라는 거야? 뭐는 부정할 수가 없냐면은 그냥 농경시대 이후에 사람이 양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는 부정불가. 어쨌든 그때 이후부터 사람이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 즉 그러니까 이 농경이라는 게 소프트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리콰이어 한 거거든요. 뭐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grow crop, that sustain them이요.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거는 뭐냐? 이거 them people임. 이거 PPL이 people이거든요. 사람들을 지탱하고 부양할 수 있는 이거예요. 얘가 선행사니까. 이거 themselves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거 themselves로 가면 crop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농경 이 농작물이 농작물을 지탱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해석이. 여기 댐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농작물이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을 사람들이 기르게 했거든요. 기르게 야기했다, 요구했다. 이 농경이. 물론 이제 추정치는 되게 다양하기는 하지만 but 이 전반적으로 증거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인간 개체가 거의 from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 100만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few hundred million으로 들어가져 있게 되니까 뭐 거의 100배 이상으로 되게 되는 거죠. once 뭐 하고 나서요? 여기 뒤에가 중요하죠. 바로 농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의 100배는 넘게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추정치는 되게 다양해. 이게 몇 배다, 100배다, 50배다, 30배다 뭐 추정치는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인간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 거대한 개체수라는 건 doesn't just mean 머름이 하진 않냐면 모든 것들의 사이즈가 다 늘어났다라는 거 의미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 라저 패밀리에 있어가지고 buying a bigger box of cereal, 시리어의 bigger box를 산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의 사이즈 같은 것들이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 질적 변화거든요. 양적 변화가 아니에요. 질적 변화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많이 이제 얻게 되기도 하고 특히나 뭐 이제 얘네가 이 도즈 피플 같은 경우 세덴터리는 앉아있는 이란 뜻이라서 인액티브가 활동성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가 있는 거냐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음식 같은 거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이것이 뭘 만들어내게 됐냐면은 바로 이 사회를 만들어내거든요. 해부한 사람과 해부 낫한 사회, 즉 저장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게 되다 보면 계급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적과 양적 변화가 분명히 있다. 이거 이유로서
우선은 양적 변화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질적인 변화까지도 역시나 만들어지게 될 수가 있는데 약간 질병 같은 게 많아지게 되겠죠. 왜냐? 사람들이 여기 많았어야 돼. 왜냐면 야,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질병이 퍼지는 거임. 코로나든 아니면 걔 뭐야 이런 아씨 독감, 스페인 독감이요. 스페인 독감이나 콜레라나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질병도 많아지게 되고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회까지 만들어지는 건 질적 변화죠. 양적 변화는 아니니까. 양적 변화는 인구가 많아졌다. 그게 양적 변화인 거고. 그래서 전반적 주제는 뭐냐면 농경이 대체 무엇을 야기했느냐?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라고 말하면 돼요. 양적 변화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고 질적 변화는 질병이 많이 생겼고 다 같이 모여서 사니까. 또는 이제 한 가지 뭐였지? 아씨 마지막 거? 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했고 이렇게 인구수가 늘어났다 뭐 이런 전반적인 사회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뒤로 넘겨서 예, 로투스로 가보죠. 이거 로투스는 저 기억하는데 연꽃잎에다가 연꽃잎에는 이제 그 뭐지 물을 떨어뜨려도 물이 떼글떼글 돌아가지고 그 위에 있었던 먼지랑 같이 이렇게 흡수로 가가지고 진흙탕에 있잖아요. 원래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는 꽃인데 이파리는 겁나 깨끗하거든요. 그건 안 묻는다는 거죠 위에. 근데 그거를 뭘 만드냐? 생체 모방 기술을 통해가지고 그 페인트를 만들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뭐 청소 안 해도 그냥 물만 뿌려도 바로 되게 깨끗해지고 뭐 이런 그런 거를 이제 만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 많은 거에서도 불구하고 이 이파리는 항상 깨끗하거든요. 이건 뭐 때문이다? whenever 뭐 할 때마다 요 조그만한 먼지 같은 것들이 랜드 온 여기 위에 이게 딱 앉을 때마다 이 로투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뭐를 해버리냐면은 이파리를 이렇게 흔들어 버려요. 뭘 하면서요? 한쪽에 딱 그 특정 스팟으로 더스트 먼지 입자 같은 게 그쪽으로 향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딱 떨어지고 있는 그 레인드롭, 그 빗방울 같은 거 있죠? 빗방울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똑같은 same place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dirt가 wash away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dirt도 역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특징이 리서처들이 와, 야, 하우스 페인트를 만들어볼까? 라고 하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서처가 뭘 시작하게 되냐면은 어떻게 디벨로퍼 만들어보자. 이게 빗물에도 워시 클린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보자 우리. 그래서 로투스가 하는 방식 그대로 여기 두 무조건이에요. 여기서 클린 대신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아 클린이래. 아 워시 동사 대신 온 거니까 워시 대신 온 거예요. 그래서 로투스 이파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페인트를 만들어보자 생각을 했고요. 그 조사의 결과로 독일 회사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하우스 페인트를.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마켓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 상품 같은 게 개런티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5년 동안은 스테이 클린,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보장도 있대요. 위다운 뭐 없이. 모래분사라던가 아니면 세제 같은 거 없이 한 5년은 깨끗하대요. 빗물만 이렇게 맞아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요거 바이오 미미크리 테크놀로지. 생체 모방 기술. 생체 모방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로투스 플랜트의 자정 기술이거든요. 셀프 클리닝이 자정, 스스로 깨끗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정 기술을 사용한 바로 생체 모방 기술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친환경 아티피셜 프로덕트 미미킹이라고 나오네요. 이미테이팅 네이처.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모방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모방하다라는 건 미미킹이라고 이미테이팅도 있는데요. 미믹 한 다음에 K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야, 과학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임? 과학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님. 과학은 검증, 재검증, 다시 뭐 가설, 그 다음에 다시 뭐 재실험, 관찰 여러 가지 기술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과학이라는 건 갑자기 뭔가 생각으로서 브레이크스루 돌파구처럼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하긴 했지만 19세기 때 이 생리학의 발견처럼 오늘날의 이 생물학의 돌파구가
근본적으로 많이 바꿨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유기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바꿨어요. 그리고 바꿀 거야. 의학적인 발달도 굉장히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바꿔줄 거야. 생물학의 발견은. 이 획기적인 발견은. 근데 그 획기적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 그러나 그 획기적인 단어라는 거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메이징하고 전례 없는 밝혀냄, 전례 없는 디스클로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갑자기 인스턴트, 갑자기 모든 것들이 완전 갑자기 우와 유레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없던 걸 발견한 거야? 대박!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학은 그딴 식으로 작당하는 게 아님. 과학의 생각부터 생각해봐. 과학이 이제 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배웠었던 바로 그 과학의 작동 방법, 메소드가 뭔지나 생각해봐. 그게 뭐냐면 정말 길고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거든요. 관찰, 가설, 실험, 다시 테스트, 수정, 리테스트, 리테스트, 어게인. 겁나 길죠. 이거를 계속해서 검증을 해나간 그게 과학이라는 거야. That's how. 그런 식으로 과학은 작동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돌파구라는 것 있잖아요. 뭐와 뭐 사이에서 뭐 그러니까 우리의 만성 질병과 우리의 유전자 그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이 돌파구 같은 거는 해픈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In just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러한 방식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 재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야. 그건 뭘 쌓는 거야? 이렇게 쌓는 거야.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했던 작업물 여기 이거 봐. 온. 그 위에다가 쌓는 거야. 즉 이거 혹시 그 질문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인들 위에 어깨에 쓴다라는 그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그 질문이랑 거의 비슷함.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In fact 사실은 It is still happening.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펼쳐질 거야. 뭐만 한다면 우선은 이제 이 리서치만 계속된다면 계속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것만 하면은 과학은 그때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여기서 나오네요. 이거가 중요하죠. Not in an instant가 아니라는 거야. In a long, long process인 거지. 잠시가 아니야. 되게 긴 과정을 통해서 발생이 하는 거야.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괜찮네. 다음에 주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돌파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해라는 뜻이니까. 생물학적인 이 돌파구라는 거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이제 갔고요. 다음에 8, 9, 10, 5개? 야 우리 8까지만 할까?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다음에 과학적인 그 돌파구 같은 경우에는 in a day,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come from 뭐에서부터 보는 거냐면은 수많은 실험에서부터 오는 거고 and 그리고 knowledge부터 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져 있죠. 사이언티스트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축적했던 knowledge예요. 축적했었던 knowledge에서부터 과학적 발견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6강 8강 야 8번까지 할 거야. 야, 좀만 했네. 8번까지 하고 중력의 힘을 중력의 영향을 끼치는 거는 질량과 거리거든요. 포크가 또는 뭐 이런 게 여기로 떨어지는 건 이유가 무엇일까에 관련된 거잖아요. 왜냐면 태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 왜 굳이 일로 떨어지냐는 거지.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거리와 이제 무게거든요. 우선은 너도 알다시피 포크가 이제 문으로 날아가지는 않아. 그리고 또한 애플이나 그 외 지구상의 모든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태양이 우리 쪽으로 향하게 만들지도 않아.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은 이 중력이죠. 중력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 두 개에 달려져 있거든. 첫 번째는 바로 이 물건의 질량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사과 되게 작아. Doesn't have much mass. 이건 거의 사실상 질량이 거의 없지. 근데 이제 요거 그래서 태양으로 당기는 그러한 풀 같은 경우는 진짜 작아.
반대 설진이 머치스모.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플라넷 같은 경우에 그 담김도 역시나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을 거야. 근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나 트리나 사과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질량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지구 쪽으로 이끌리게 되는 거야. 지구와 다외 그 외 모든 것들의 질량을 합쳐도 지구가 더 많이 나가. 그거니까 지구 쪽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therefore 뭐 대치 y 다 괜찮아. 결과적으로 애플은 트리에서 떨어지는 거라는 거지. 지구 쪽으로. Now 그럼 이제 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면 훨씬 더 질량도 큰데 그러면 왜 태양 쪽으로 안 날아가는 거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요 중력의 크기라는 거는 또 거리에 달려져 있거든요. 그걸 잡아당기고 있는 그 물체의 거리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하다고 하더라도 얼도가 들어가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보다는 훨씬 더 질량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누구랑 더 가까워? 지구랑 훨씬 더 가깝거든요. 아니 뭐 이게 차이가 되냐? 몇 배? 몇 경 아니야? 경도 넘어갈걸? 어쨌든 엄청난 차이로 우리가 지구랑 더 가깝거든요. So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그래비티를 더 많이 느낀 거예요. 여기 지구의 그래비티요? 지구의 중력을 더 많이 느끼는 거다. 네, 태양의 중력이 아니라. 중력에 미치는 건 두 가지고요. 질량과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소 뭐 이렇게 끼치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비티 때문에 이끌려진다. 그리고 두 가지 요소 질량과 거리가 영향을 끼친다. 바로 이 힘에 중력의 힘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거리와 중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에 여기서 잠깐 멈추고 뒤에 부분은 우리 그 직전날 조금 더 마무리를 하죠.